예,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의 장인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발표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발표 드릴 내용은 플라스틱의 국제협약 동향과 그 다음에 국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대해서 잘 알고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마침 어제까지가 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케냐에서 마쳤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 협약을 하게 된 배경과 또 우리나라의 또 시사는 어떤 시사점, 또 지금 주요 의제로 어떤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국내에는 뭘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플라스틱이 우리 현대사회에 1950년대에 한 100만 톤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되었고, 지금 최근 통계는 한 4억 5천만 톤 정도, 4억 6천만 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이제 플라스틱이 생산이 돼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여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유용성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었고, 또 이게 쉽게 제조가 되고, 특히 저생산 비용과 그 다음에 대량 생산 가능하고, 사실 우리 플라스틱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안 쓰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유용성이 강화된 반면에, 이제 한 최근 한 10년 15년 됐나요,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기후변화, 온실가스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생태계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논의도 이제 플라스틱 폴루션을 종식시키자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이 이제 폐기물의 오염 문제와 그다음 온실가스와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이제 해양이나 관광 지역의 어떤 산업에 대한 영향들이 나타나고, 생물계 종 다양성이나 또 어류 섭취나 식품 소비와 관련돼서 또 어떤 음식물에 대한 안보에게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국제 협약이 이루어졌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요맘때 OECD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이긴 한데, 실제 저 제일 끝에 있는 오른쪽의 부분들이 한 9천만 톤 정도가 그 미스매니지먼트 돼서 뭐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냥 덤프 사이트, 오픈 덤핑이 많고, 또 해양으로 흘러들어가고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매년 연간 9천만 톤이니까 그걸 누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당 부분이 이제 오염의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 반면에 순환성이 제일 위쪽 부분은 3억 5천만 톤 중에 순환으로 다시 경제기로 돌아오는 거는 한 3천만 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 부분은 소각하고 매립하고 부적정 관리돼서 결국은 강과 해양과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국가마다 또 그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서큘러리티, 순환성에 대한 자료들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유럽만 해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연간 소비되는 양들이 거의 6천만 톤 정도가 생산돼 소비되는데, 그 중에 회수되는 게 한 3천만 톤이고, 순환성은 한 2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20, 30%를 안 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은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이제 오염시키는 플라스틱의 어떤 강을 한 천 개를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아시아권의 많은 부분들이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해양 오염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대부분의 거의 그 강들이 다 아시아권에 이제 저기 위치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바다와 강을 오염시키는 그런 심각한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의 큰 어떤 이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총 5번에 걸쳐서 2022년 3월에 그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고 3차 국가 간의 협상위원회가 이제 어제 마쳤고 여기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내년 요맘때 우리나라에서 5차 마지막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개 국가가 우리 한국에 와서 마지막 이제 국제협약에 대한 초안을 완성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동안의 플라스틱에 대한 관리나 또 생산이나 소비나 또 폐기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또 국제사회에 또 알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 INC 드래프트가 9월에 나와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지난주에 일주일에 걸쳐서 하고 한 12개 정도의 항목들이 있는데 오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얘기할 수 없고 몇 가지 협상의 아젠다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또 우리나라가 또 기여할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젠다는 일단은 생산을 제한한다는 생산과 소비를 제한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담겨 있는 여러 첨가제 우려화학 물질들을 규제해 나가겠다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를 제한해 나가고 또 금지해 나가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규제 그다음에 플라스틱에 대한 재사용 그다음에 리필 그다음에 수리권 그다음에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바이오 플라스틱 아니면 아예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유리나 종이나 목재로 대체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어떻게 또 미스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을 부적정 관리하는 것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 그 다음에 핫스팟 오염된 핫스팟에 대한 어떻게 정화하고 오염을 깨끗하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핵심적인 주제의 아젠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생산과 감축인데 지금 국가 간에 워낙 180개 국가가 참여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옵션 1은 정해져 있는 기한과 물질과 그 폴리머들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강력한 어떤 연도별의 연차별의 감축 목표들을 세우는 게 첫 번째 옵션이라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세 번째 옵션은 국가가 자율적으로 그 국가의 상황에 맞게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게 옵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1하고 2하고 3인데 아마 1로 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국가 간의 합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2나 3 정도로 해서 옵션이 조금은 어떤 국가 간에 처해 있는 여건과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2나 3 여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화학 물질과 폴리머들도 실제 어떤 케미컬들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규제해 나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옵션 2하고 3으로 할 텐데 특별히 스톡홀름 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여러 물질들 또는 다른 국제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 또는 리치라든가
화학평법이라든가 이런 물질하고 연계해서 플라스틱에서도 이제 우려화학 물질도 점차 규제해 나가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이게 이제 3번 의제인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그 소비의 억제나 사용 제한이나 금지는 이미 유럽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이제 사용 제한이나 감축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국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옵션 1 같은 경우는 아예 강제적으로 생산 판매 유통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자발적인 어떤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B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생산하는 플라스틱이 생산량이 한 1,6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0-70%가 수출하고 내수용으로 지금 한 700만 톤 조금 넘게 생산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생산과 소비의 감축은 우리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우리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아마 그 감축하거나 생산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이제 이 포장재와 관련된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일 위쪽에 보면 전 세계에 플라스틱에 생산돼서 소비되는 영역 중에 약 1억 9천 톤 정도가 포장재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 부분의 영역들을 많이 생산들을 줄여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의 그림들은 국가별로 실제 플라스틱이 얼마나 소비하고 있고 1인당 소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좀 통계가 정확하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질별로 특별히 그 두 번째 보시면은 포장재에 한 저희 나라도 한 40%에서 45% 정도가 포장재 영역으로 사용되고 재질별로 어떤 부분이 사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플라스틱 생산과 감축의 그 영역에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에서 감축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은 사실 뭐 건설 부분이 쉽진 않을 거고 전기 전자 자동차 소비 제품 쉽지 않을 텐데 아마 포장재 영역들이 소비 생산들을 점점 감축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런 시나리오 분석 2040년까지 그러면 얼마만큼 줄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1-2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기관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생산이 4억 6천 톤인데 2040년에는 한 7억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회색 부분이 지금 2019년 대비 더 줄어드는 어떤 한 3억 톤 정도로 줄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부족 부분들을 재활용 원료로 저 녹색 부분이 재활용 원료인데 재활용 원료를 한 2억 톤 정도로 해서 전체 2040년까지 5억 톤 수준 정도로 해서 줄여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국제사회에 어떤 이제 리딩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감축에 대한 이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온실가스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한 20억 톤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와 폐기에서 나오는데 이제 2040년에 BAU로 했을 때는 한 30억 톤 정도 돼서 실제 2040년에도 온실가스가 증가하지 않는 한 20억 톤 정도로 이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은 뭐 제 연구팀에서 한 거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소각과 에너지 회수를 통해서 온실가스의 발생량이 높은 편인데 감축 시나리오별로 소비 감축이라든가 또는 이런 대체들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나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거의 플라스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아실 텐데 2030년 되면은 지금 가정에서 생활에서 나오는 생활 플라스틱이 460만 톤에서
한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650만 톤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그래서 줄여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 뭐 생산 감축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통계와 감축 목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재사용 목표라든가 다회용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거의 한 4, 5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심지어는 뭐 2025년까지 30년까지 50% 줄이겠다, 20% 줄이겠다 감량 목표들을 많이 제시는 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들이 보면은 거의 감축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원 순환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20-30%를 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 원료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재활용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 이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내년 요맘때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재활용 체계와 또 이런 순환성, 그 다음에 재활용 원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국제사회도 알릴 뿐만 아니라 또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질 개선과 친환경 설계, 오늘과 같은 이제 친환경 패키징 포럼들을 통해 가지고 고품질 재활용 원료가 다시 생산 부분에 투입이 돼서 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재활용 원료의 사용 의무화도, 지금은 페트 위주로 되고 있지만은 점점 다른 어떤 재질까지도 확대가 돼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이런 포장재 부분은 저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안 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의무화돼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나 서유럽 또 일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까지 포함해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산자에 대한 책임들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원료의 의무 사용들은 이미 EU를 중심으로 해서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40%의 재질별 주로 이제 PET라든가 PP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독일도 25%를 지금 거의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가 이미 그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영국은 30% 이하인 제품 포장재 제품에 한해서는 톤당 한 32만 원 정도로 이미 페널티 형태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3%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그 원료 생산자들, 특히 뭐 롯데케미컬이나 TK케미컬 같은 페트 원료 생산자에 한해서만 지금 재활용 의무를 3%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패키징을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엔드 유저까지 재활용 의무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정책이 전환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재활용 원료들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화학적 재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미 기업에서 많은 기업들이 2024년, 25년, 26년에 걸쳐서 이제 그런 산업계 투자와 또 혁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화학적 재활용 부분들이 일정 부분들은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아까 다큐멘트에서 보시면은 기계적인 재활용 등이 상당 부분, 저 녹색 부분의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거의 한 1억 8-9천만 톤 정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밑에가 화학적 재활용인데, 세계적인 뭐 이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연구 보고서긴 하지만은 한 1,400만 톤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적 재활용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얼마나 에너지 회수용도로 가고
발전으로는 얼마나 들어가고 시멘트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국가 통계가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저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지난 25년 동안에 플라스틱이 재활용량은 양적으로는 증가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에 이제 소각에 의한 단순 소각에 의한 양들도 거의 한 30% 해당되고 재활용에 저기에 거의 한 재활용의 한 70% 정도는 지금 에너지 회수 용도로 가고 있고 물질 재활용은 그것도 적급 재활용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향후에 노력들이 앞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림이 조금 작아서 그러긴 한데 지금 최근 통계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재활용 통계가 한 800만 톤 정도 되는데 저 가운데 보시면은 저 오렌지색으로 되는 부분이 한 5,600만 톤 정도가 지금 에너지 회수 용도로 가고 있고 상당 부분은 시멘트 원료로 가고 있고 그 중에 한 에너지 회수의 한 30% 정도만 이제 발전용으로 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물질 재활용으로 가는 용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 위쪽 부분이 핑크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또 소각되는 부분들도 연간 한 거의 한 300만 톤, 2,300만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세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그래도 지난 한 10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연구단도 작년에 미세 플라스틱 연구단이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와 또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환경 유출에 대한 방지들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수부와 또 해양환경공단이나 이런 부분들 또 해양환경기술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사용 제한이나 환경 유출 방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는 플라스틱 국제 규제 강화에 맞춰서 아마 지금은 이제 환경부하고 산업계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산업계 대응 전략들 아까 같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서 어느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어느 부분들을 제한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 설정을 하고 있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전망과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이런 생산 소비 감축 또 재활용 또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협 요인도 있을 거고 또 강점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기회의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빨리 로드맵 마련이라든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연장선상에서 일회용품에 지금 최근에 환경부에서 많은 또 이제 그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줄여 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산업계와 연계해서 해야 될지 또 특별히 재활용 원료를 어떻게 고품질을 확보하고 의무화를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산업계와 또 시민사회와 또 이런 이제 정책, 정부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잠깐 팁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해서 2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아까 아시아 지역이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핫스팟 지역이고 굉장히 오염에 대한 그 해결 문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아시아 지역의 얼라이언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20년의 노하우들을 아시아에 오염돼 있는 10개국 대상으로 EPR 제도라든가 폐기물 관리 같은 것들을 전수하고 또 교육시키고 또 각 나라별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면은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에서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을 좀 또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내년 요맘때 저희 나라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여러 산업계와 또 정부와 또 여러 시민 사회가 함께해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잘 초안이 마련돼서 우리 산업도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차원에서 갖추고 또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국제협약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장용철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 플라스틱 물질 흐름도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파장이 일어나고 앞서 보여주신 플라스틱의 물질 흐름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많이 궁금해지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장용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장용철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대 옆에 준비된 그 스탠딩 마이크석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앞쪽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이 아니면 또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예, 우리 신양규 회장님께서 예, 마이크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요. 혹시 그 마이크를 이쪽에 오셔서 예. 먼저 장 교수님 그 많은 그 준비와 그다음에 아주 풍부한 내용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내용들이 전부 공개될 테니까 모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먼저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까 말씀 중에 그 재활용 그 원료가 지금 최근 재생을 하고 있는 뭐 저 시멘트라든지 또 MR로 간다든지 기존 이제 체계들이 저희 나름대로 자원 한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활용 쪽으로 나온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순환 경제에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선정하는데 최근에 그러한 것들이 뭐 국회든지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 교수님은 해외 사례나 국내들을 잘 아시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 제가 보기에는 한 한 5, 6년 정도 뭐 10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상당 부분 재활용 원료 공급이 확보가 국내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업계 투자가 지금 2024년, 5년, 6년 이때 이제 거의 완공이 되고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부의 원칙도 아마 그럴 거고 유럽이라든가 국제적인 동향도 그럴 거고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기계적인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순환을 시켜서 순환 경제를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전망치에서도 유럽에서도 일단 MR 쪽으로 해서 다시 그 1차 원료를 생산이나 소비를 감축하는 대신에 재활용 원료를 통해서 이 생산이나 소비 감축분을 확보해 간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MR 부분이 확대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열분해라든가 또는 해중압이라든가 이런 화학적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멘트 이제 보조 연료로 사용이 되고 발전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하면 또 MR 쪽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전환시킬 것인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재질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이런 기계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여러 선별 기술이라든가 이런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또 재활용 제품 만드실 때 과연 시장에서 또 이런 것들을 순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화학적 재활용까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정부라든가 또는 산업계의 여러 가지 이제 이해 뭐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순환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끝단에서 누가 이 원료를 갖고 와서 처리할 것인가의 처리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제품의 순환성 측면에서 그런 순환성의 설계 또 재활용 원료를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것들이 돼야 순환 경제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UNEP에서 최근에 그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관리 쪽에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는 케미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라든가 또 여러 2차 환경오염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많다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기계적 재활용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 생각도 기계적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에 한해서는 열분해라든가 화학적 재활용 쪽으로 가고 그다음 제일 끝단인 에너지 회수 부분들이 제일 세 번째 단계로 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강제적으로 뭐 정부에서 할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하튼 이런 이제 산업의 구조에 맞춰서 제도 설계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EPR 지원금도 이렇게 작동이 같이 연계가 돼서 이제 순환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우리 산업계하고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유철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질문을 계속 헤드탭에서 하는데 SK 지오센트릭 대표이사 나영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기계적 재활용이 이제 대세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기계적 재활용이 화학적 재활용보다 더 환경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최종 브랜드 오너들 입장에서 보면 기계적 재활용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이 있잖아요. 뭐 말하자면 푸드 컨택이라든가 원래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던 고기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든가 이런 제한 요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제한 요소 하에서의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보면 기계적 재활용이 월등히 많은 수준으로 이걸 대체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최종 고객 입장에서의 이런 물성의 제한 이런 부분을 기계적 재활용이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계적 재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마 수거 선별이 굉장히 잘 돼야 될 거야 됩니다. 깨끗하게 폐기 단계에서부터 관리되고 단일 소재로 모아져야 될 텐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수거 관리 체계에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MR을 통해서 사실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해서 다시 순환시킬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특별히 굉장히 민감성이 높은 푸드 컨택이라든가 식품용기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지적하신 것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CR이 어느 정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내지는 또는 어떤 부분은 재질변에서는 어떤 부분은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바틀 투 바틀 클로즈 루프로 되는 그런 지금 수준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첫 번째는 이제 기계적인 재활용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제 클로즈 루프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CR이 또 이제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아마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첨가제가 될 겁니다. 여러 첨가제의 물질들을 그걸 어떻게 제거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없애서 순수한 또 고품질 원료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MR과 CR의 경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어떤 부분들은 MR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국가의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플라스틱 재질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실 이제 수거 선별이 기본적으로 돼야 기계적 재활용이 잘 작동이 되고 순환 경제로 전환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챌린지인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역회수 체계도 잘 돼 있고 유통 쪽이나 판매점 쪽에서도 상당 부분 잘 체계가 잘 갖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 재활용을 좀 가능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기 역회수 그 RBM 같은 이런 이제 역회수 기계적인 이런 것들이 돼서 보증금을 갖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유럽에 꽤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수거 선별이 작동 체계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뭐 지금 이제 그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대화 부분 수거 선별 이런 것들이 지금 선별이 거의 수작업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산업계가 또 이런 부분들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잘 좀 수거 선별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고품질의 재활용의 원료가 생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유철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